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예,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이 우리 목사님들이 독감이 다 걸리고 제가 특세 끝날 때까지는 저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주일까지 또 끝나고 제자 훈련까지는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해 주셔서 다 끝나고 나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동안 좀 고생했는데 아직 끝무리가 남아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은 제 악수를 하지 않고 인사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 부드러운 밥은 아니고 약간 딱딱한 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아마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고 히브리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는 다리가 되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이면서 또 우리의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특히 처음 믿은 성도들이 이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할 때 정말 중요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간 된밥이 될 것 같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어려움 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살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것도 힘들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도 힘듭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권과 또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형제이면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유포된 뉴스에 보면 북한의 16살 중학생 청소년 둘이 남한의 그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명으로 12년 노동교화소형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깎이우고 손에 수갑을 채워서 아레나 같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형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남한 드라마는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렇다고 12년형은 가혹하죠. 변화는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구약의 약속이 변화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면서 과정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전의 틀로는 더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자꾸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생명의 처음 설계가 완성되어 가면서 이제 그 단계단계마다 새로운 틀과 또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변화의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새 천조각에 비유하셨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저장하면 그 발효하는 힘에 의해서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오히려 낡은 옷은 더 심하게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기가 주인인 죄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지킬까요?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초보적인 질문,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왜 그 법을 주셨을까요? 그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지키지 못했느냐 하면 그 법이 가혹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성숙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향해서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셨고 그들이 그러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길은 외줄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는데 폭풍우를 거슬릴 수도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병충해와 그 자체적인 모든 질환들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은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면 그래서 이전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예고하는 것이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고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따라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윗과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적응해서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 약속의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기독교의 한 전통의 한 지류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끼리의 어떤 예배나 전통이나 관습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유다지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모였거나 서로에게 관원상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레나 향약처럼 우리가 서로 품앗이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물론 신앙 공동체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의 법을 지키기 위한 우리만의 레위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줄을 쳐놓고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했던 우리만의 선택된 약속의 땅을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이루실 일에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면 낡은 부대는 버려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팔레스타인 땅도 하나님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못내 서운했던가 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보내놓고 또 거기에서 추방당하게 하셨는가? 추방당한 것도 그들의 목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성막도 또 예루살렘에 지은 아름다운 성전도 최종 목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어요. 레위인의 지위도 모세의 율법도 유대인의 할례와 안식일도 하나님의 세일을 담는 최종적인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진행될수록 이제 큰 틀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계속 필요합니다. 마치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설명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세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는 안식일의 규정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국한되었던 율법의 내용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적합한 복음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입니다. 이를 말장난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유물론적이라고 그렇게 격하시키는 결국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너희들 그 예수쟁이 녀석들. 네. 예수가 와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 놓은 것을 전부 다 만인 평등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너희놈들도 정신 차려. 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전의 것들을 무시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업그레이드와 폐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그 예배자의 거룩함에 대한 그 의미는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양과 염소의 피만으로는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점차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식물에 이제 눈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온전한 만개된 꽃과 열매와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대제사장의 지위와 역할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참된 양의 문이 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변호,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론과 그 후손인 대제사장들은 그 기능적인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된 땅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자기들이 이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했습니다. 동정표 주고 싶습니다. 처음 믿은 성도들이 극적인 회심을 한 나중에 믿은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동정의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하시는 일을 막는다면 말이죠.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됩니다. 정확히 유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주님은 하셨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저를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어있는 율법이나 기독교라는 전통을 고수하는 전통 종교인이 아니라 마치 현대의 옛날 옷을 입고 인천공항에 가면 이렇게 행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통 복장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민속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충류의 시대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도마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법조문 하나 알고 있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한사코 예배를 드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생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래, 성경은 고정돼 있고 있는 거야. 하나님 다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 아내와 같습니다. 한번 결혼하면 평생 똑같은 게 아니고 아침과 저녁으로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살아있는 말씀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나 안에 살아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설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택하신 족속에 만족하려 했고 율법의 준수로 하나님을 자기 편에 붙잡아 두려워했던 그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고 그 예수님을 결국은 모욕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다 그 안에서 집대성되고 이루어지는데도 눈으로 보면서 싫어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의 이야기에 보면 그 사제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남겨놓은 제도와 모든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여기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얘기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편에 섰습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팩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지 못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낡은 종교 전통과 그리고 죽어버린 법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과 선악과는 이해할 수 없는 초보적인 질문거리밖에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도록 이정표를 두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동의 낡은 어떤 사람들의 종교를 도입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무조건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델로 사용하셔서 점차 원만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로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이유는 우리에게 없다고, 더 나은 우리에게 큰 비전도 없다고, 그 이상의 의무를 서로에게 지우기에는 우리가 벅찬 나그네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실제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이제 아이들까지 한 몇십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지금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오히려 좋을지 걱정된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한 대로 그러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설계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목적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일 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부대를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아름다운 친교를 이루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시리라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도르트문트 베파우베 뭐 에슈본 ESV 그렇듯이 한마음 뭐 TGV 뭐 그런 전통클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에 접붙여져서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원하시고 그리고 정상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앞에 우리로 눈을 열어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문이 되시고 그리고 진입로가 되셨습니다. 그는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변호인이셨으며 참 목자, 참 신랑, 참 구주가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말을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이 수많은 사람 영혼들에게 하신 살아있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지었을 때 하나라도 의미 없었던 집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주거에 대해서 뭔가 스피릿을 가진 건축자라면 그 사람이 손이 간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상담자라면 그가 시간을 들여서 같이 얘기했던 그 순간마다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정말 좋은 소명감 있는 의사라면 그가 진료한 순간순간마다 그가 생명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온전함의 총체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는 그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하시고 이 작은 가슴을 열고 우리들의 작은 삶의 환경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포도나무의 생명과 수분과 영양분은 가지에 그대로 공유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의 완전한 공유. 여기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완전한 말씀의 공유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완전한 공유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땅 끝까지 가라고 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최상위급 버전이시고 주님은 업그레이드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분과 함께가 아니면 우리는 웰빙 할 수도 없고 웰다잉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만 우리는 피날레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구원은 우리들의 나약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요 사실입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고 이것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질병과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된 교회이고 그의 생명의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와 함께 붙어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쓸 것입니다. 어린 마음들이 성숙되고 그리고 어둡고 저주받은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써갈 것이고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면서 그 낙심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러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처음 믿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뢰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애썼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나?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흘러떠내려가지 말아라. 주님과 같이 있어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과 함께 업그레이드 되자.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의 편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합당합니다. 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서 나그네 된 삶에서 때로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말씀을 온전하게 다 공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응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